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11월 28일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 업종 대표주 전략 제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가볍게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13% 상승, 나스닥 0.92% 상승, 반도체 지수도 1.20% 상승입니다. 자, 독일도 0.37%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시장은요,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다우존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고, S&P500도 보시면 신고가 인근으로 다시 한 번 더 치고 가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수요일쯤에 419억 매도, 그리고 목요일에 오전에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양호하게 계속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양대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658억 매수, 기관도 코스피는 팔아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사주면서 양호한 흐름이고, 선물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 이어나간다. 45,500계약 순매수 계속 이어나가니 시장은 양호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지수에 대한 부분 언급해 드린다면요,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출회되면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 현물이라든지 선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 대표주들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있으면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요꽁이 굿모닝. 자, 어저께 떼치해서 미안해. 사랑의 맹가 알고 있지?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주춤했고, 저번 주 말 기준으로 이제 조정 마치면 한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금요일 반등 시도 나오면서 저번 주는 신고가 갱신했습니다만 조금 주춤하면서 아직까지 크게 강하게는 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홀딩 가능하겠죠. 지수보다는 등락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큰 음봉이라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좀 밀린 다음 좀 줄였다가 다시 줄였던 물량 조금 조정받은 이후에는 다시 추가로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해낸다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보다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10만 2천원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9만 5천원권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홀딩 가능하다. 10만 2천원권 강하게 돌파한다면 쭉 더 추가 상승 가능할 테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횡보 조정을 더 거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여기 전고점 보면 10만 6천원권이죠. 조금 더 길게 한번 나와볼까요? 10만 6천원권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면 첫 번째 목표치로는 가져가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만 6천원이 최고가, 그죠? 52주 최고가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일은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좀 양 매도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기전자에 매수가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써니님, 박하스님, 다 반가워요. 자, LG전자. LG전자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죠. 이렇게 좁혀놓고 본다면요. 추세선 가볍게 한번 꺼보자면요. 자, 이 추세선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이 여러분들의 매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러니까 LG전자는 뭐 다른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섹터의 업종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이 차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신뢰는 좌측 하단에 있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이 보시면 LG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비교적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는 여기 추세가 무너져서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꺼본다면, 이러한 추세로 잘 가고 있던, 그죠? LG전자. 좀더 짧게 추세선 꺼본다면, 이렇게 강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던 LG전자가 21선 무너지고 61선 무너지고 하니까 잘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은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면, 이러한 하락 트렌드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좀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84,000원권은 이탈하지 말아야 될 테고요. 91,000원, 91,000원, 92,000원 인근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만 다시 한번더 추세 복귀하면서 잘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시도는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이 넥라인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91,000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1,000원을 뛰어넘어도 여기에 추세선에 또 저항을 받는 그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91,000원과 여기 97,000원 인근의 저항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상당히 양호하게 전일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시도 나왔죠. 삼성전기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반도체 안에 전기를 필요할 때만 흘려 보내주는 그런 적층 세라믹 컨덴서 제조로 세계에서 탑이죠. 자, 그래서 비교적 그 궤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의 폭이 크지 않고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를 매수를 해서 5% 가까이 수익 내고 저는 그냥 차익실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현황이라든지 닥터K가 같이 닥터K와 함께 하고 있는 팀K의 수익률 현황 한번 챙겨 보시려면요, 이 링크가 걸려 있죠.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 눌러 주시고요. 그럼 같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할까요? 자, 어저께도 수익 실현한 부분인데요. 팀K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삼성전기,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시제는 우리 팀원이 잘 매매한 거고요. 자, 삼성전기 4.6% 수익입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최근에 핫 이슈로 할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삼형제의 급등이라 할수 있겠죠. 셀트리온 제약을 닥터K가 61% 누적 수익을 얻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27.9%, 셀트리온 5%, 셀트리온 제약 5%, 현대모비스. 밑에 보시면요, 쭉 누적으로 수익 챙겨오고 있는 현황들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계속 있죠. 저러한 매매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그 매수 매도를 반복했기 때문에 누적 수익이 맨날 저렇게 난 것이거든요.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다시 매도, 다시 매수, 다시 매도, 매수 상한가.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삼행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갔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전일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를 닥터케이가 장 후반에 매수 시그널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상당히 조금 많이 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 이유는요, 변곡점입니다. 자, 전일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이 보시면 32만원대 34만원대 저항을 강한 상승으로 한번 뚫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4%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9%를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자, 만약에 전략을 그렇게 제시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처진다 하더라도 30만원권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30만원 인근에서 강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요. 밀린다면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비중 조절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 매수를 일단 어저께 시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수익이 또 잘 날지는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전기전자 쪽 한 번 더 이어가자면요, LG 디스플레이.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요, 마무리 좀 더 하자면 이제 전고 좀 돌파 스타일로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저께 여기가 좀 무너지면서 장중에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여기 부위에서 그냥 흔들리면 또 토해내니까, 닥터케인 토해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밀려준다면, 눌려준다면 다시 또 재매수 15만원권에서 다시 재매수 충분히 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아까 닥터K가 말씀드렸던 LG 전자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야 된다, 이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강한 추세가 이렇게 끊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자, 여기 20일, 60일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 20일 다시 재탈환하면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모양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탄탄하게 저항선 돌파 이후에 받쳐놓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워낙 매수세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올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기 도우님 부조 반가. 화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 조명을 하나 더 주문해 놨어요. 오른쪽 조명이 좀 더 세고 왼쪽이 좀 약해서 조명을 신청해 놨으니까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현대차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이평선 밑에 다 깔아 놨으니까요, 양호한 모습이긴 하나 과연 여기 전고점을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죠? 최근에 흐름이 강하게 올랐던 종목은 차익 실현도 제법 나오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그러한 종목들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 이전에는요, 금융주,
그리고 이마트와 같은 유통 내수주들이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통신주도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사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적절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적절히 유지하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그렇죠. 최근 일주일에는 여기 탑의 기준으로 해봤을 때 뭐 크게 올라간 바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계속 박스권이고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차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저점 대비해서는 65,000원 대비해서는 지금 두 배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추가로 더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주가의 흐름입니다. 자, 기아차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섹터가 전기전자와 함께 시장 랠리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자, 현대모비스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사고팔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상향이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팔고 지지권에 다시 사놓고 저항권에서 다시 팔고 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이것을 무한반복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주저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려볼까요? 우상향 유지되고 있고요. 크게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이루면서 잘 가고 있고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닥터케이는 외국인 추종 매매거든요. 외국인이 딱 들어오는 종목들,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들, 이격이 크지 않고 이격이 이평선가 없는 종목을 딱 매수를 하면 그것이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조금 이따가 안내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접근을 한 종목이 2차전지의 첨부다. 그냥 사자마자 5% 인근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자,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 들어오려는 모습을 딱 봤죠.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와 같은 종목도 물론 위에 60일이 있습니다만 5G가 워낙 세게 밀렸어요. 그래서 60일에 저항이 있습니다만 20일 지지하는 모습이 있으니 자, 5G에서는 에이스테크 전이 상당히 강하게 가다 좀 밀렸죠. 5.7%까지 갔습니다. 여기 안에서 5G 안에서 닥터케이가 뭐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테크 선택했어요. 가장 강하게 갔거든요. 그죠? 자, 추가 상승 하려면요. 에이스테크도 여기 60일권 25,700원권 강하게 돌파를 좀 해야 한다. 자, 5G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5G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와 그리고 삼성 SDI는요. 상당히 먼저 랠리하면서 목표치를 대략 봐도 어느 정도 목표치 달성이 된 이후에 조정을 옆으로 숭구르기를 양호하게 횡보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올선 이탈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 끊임없이 사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사들어와요. 자, 삼성 SDI 마찬가지죠. 자, 요러한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 차익 실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쫙 가다가 오일선 이탈하면서 은봉이 딱 떨어지죠. 이게 뭐다? 매도 시그널이다. 그죠?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강하게 시총 상위가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오면 조정을 좀 받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됐나요? 조정 딱 받죠. 그럼 20일 인근 가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20일 완전 인근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3-4일 조정 받고 나니 반등시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 위에서 따라잡는 것보다 20일 인근으로 어느 정도 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하면 이제 조정 마무리 하려는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20일 딱 붙으면 뭐 더 사기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만 아주 좋은 종목은요 요렇게 이격을 완전히 안 좁히고 가는 경우 많아요. 꽁이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지. 그래서 여기 정도 오면 닥터케이는 매수를 막 해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는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는 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뭘 했다? 삼성 SDI와 LG화학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첨부
첨보를 했다 이겁니다. 첨보. 그죠? 이평선 딱 붙어 있고, 자, 위에 형들이 먼저 갔으니까 밑에 애들 갈 것이다. 퍼펙트. 그죠? 전일 2차전지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위에 형들은 조금 주춤하고 밑에 단에 있는 아우들이 가는 업종 내 순환매 어저께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순환매도 잘 이해하시면 매매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SK 이노베이션도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있고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못간 축에 속하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유 부분이 또 상승하는 부분,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SKC도 추세 돌파하는 이제 7.5% 상승. 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가 조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 지금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그에 비해 추세를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보유 중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안내도 해드렸고요. 카카오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외국계 매수세도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가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잘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 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NH는 완전 추세가 무너졌어요. 자, NC소프트가 이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 여기 84만원대를 뛰어넘어야만 다시 추세 복귀하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할 필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뚫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아니면 뚫을 때 일부 먼저 같이 따라 들어가는 전략 가능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중에서는 JYP가 가장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상당히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조정 받는다면 37,000원권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뭐 GD가 다시 복귀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완전 전환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OTT 쪽에 상당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추세 21선 이탈하지 않고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이 이탈한다면 확실하게 차익 실현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철강주가 턴어라운드 했고 수소 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현대제철도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자, 그에 비해 고려아연은 금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연이긴 합니다만 금값이 상당히 강세 보일 때 강한 상승 전환 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금값이 다시 또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선주 상당히 강한 지금 반등세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자,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주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도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포인트가 딱 나오면요 주춤거리면 안 돼요.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딱 되거든요. 하루 전으로.
여기 포인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면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면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니는 왜 안 샀는데? 포트폴리오 11개였기 때문에 토요일 2주 전 토요일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양과 같은 종목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많아서 사진 않았습니다만 살 수 있는 모양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20% 이상 초강세 보이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그죠? 자, 이런 포인트 반드시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하락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첫 양봉. 여러분들 이 포인트는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현대건설 닥터K가 금요일날 방송 시작하면서 보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추천하자마자 2.33%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 눌림목 주고 매수. 이번엔 저 여러분들께 추천을 제대로 한 그런 상황이죠. GS건설이 먼저 스타트 끊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계속 관심 있는 종목도 계속 돌려보면서 매수 포인트 패턴 중에 눌림목 패턴 하락추세 돌려내고 난 이후에 재상승하는 첫 번째 음봉, 이 패턴 가장 확실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거 밑으로 깨지면 어떡하냐? 깨지면 적당한 지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돌파를 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호재나 그죠? 웬만한 호재나 어떤 그 기업에 턴 어라운드 할 만한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예시를 많이 드렸던 게 카카오인데요. 보시면요. 여기를 최근에 보셔도 되고, 닥터케인 여기 구간을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87,000원 구간. 그죠? 여기 87,000원이죠. 그죠? 자, 크기 구간을 보시면 3년여 가까이, 그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요. 이것이 여기 구간에서는 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죠? 16만 원 이상도 가지 않습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상승 초입을 잘 잡으면요, 상당히 크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 포인트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잘 익혀놓으시면 도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가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여요. GS건설은 벌써 날아갔고요. 자, 대림산업도 돌아설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현대건설은 외국계 이틀 동안은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어요. 자, 저가 메리트가 느껴지는 섹터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돌려낸 상황. 삼성물산 마찬가지. 삼성물산은 건설주 섹터라 하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신주가 돌아서거든요. 이제 통신주가 돌았습니다. 닥터케이는 SK텔레콤을 편입했거든요. 자, 통신주도 이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다시 주춤해서나 SK텔레콤이 다시 재상승하려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60일 돌파했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처진다 해도 밑에 단단하게 지지권이 있어요. 그러면 밀린다 하더라도 적당히 이평선 지지권으로 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초입이 있으니까 한번 접근해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U+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LG U+는 아직까지 240일의 저항권도 남아 있고요. SK텔레콤이 훨씬 더 양호한 모습입니다. KT는 스트레이트로는 올라왔습니다만, 그죠? 스트레이트로는 올라왔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눌림목 구간 기다려야 되고, KT보다는 저는 SK텔레콤 대장을 좋아하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통신주에서는 SK텔레콤이에요. 그죠? 그래서 SK텔레콤을 매수를 했다. 자, 단기 목표치는요, 한 25만원권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자, 왕이 정치 부장이 방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뭐 특별한 우리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당히 차익 실현했고요. 자, 호텔신라가 신세계보다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 업돼 있는 상황이죠. 신세계는 약간 이런 위치죠. 여기 위에 자꾸 저항해서 받쳐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한 단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한 단계 밑이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주가 위치해야 되는데요. 신세계는 중장기도 가능하다. 의견 계속해서 취소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가능해요. 신세계 상당히 낙폭 심하고요. 이제 돌아서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이러한 위치 정도에서는 중장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가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다섯 종목이 있는데요. 현대건설, 아까 보셨을 테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스픽, 이마트, 8월 2일자 방송에 있거든요. 자,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 올려놓도록 할게요. 메모를 해놔야지. 8월 2일자 중장기 가능. 자, 그런 종목들 보시면 전부 포인트가 그래요. 포인트가 8월 2일자 가면요. 포인트가 다 돌아서는 초입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죠? 돌아서려는 초입에 다 말씀드렸어요. 밑에 팍팍 기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 결과는 상당히 강세. SK하이닉스도 8월 2일 가면 여기, 그죠? 빠지는 듯 했으나 그대로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망감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마트 단기 좀 급등 양상이 있었죠. 자, 여기 기준으로 하면 10만원대 아닙니까? 10만원. 10만 7천원, 17만원권까지 갔으니까 50% 넘는 60% 가까운 상승 보였던 그런 이마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른 기침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마트와 같은 종목들은 상승 추세 유지는 하고 있으나 조금 이제 추가 상승 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야, 여기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요. 의외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적당히 청산하고 나온 지좀 됐습니다. 자, 롯데쇼핑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그죠? 이마트라든지 그죠?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많이 약합니다. 그죠? 엄청난 하락.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인재 관심 좀 가져도 가지는 겁니다. 여기 인근 95,000원 정도. 자, 최근에 유가 급등하면서 S-Oil도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S-Oil도 조금 늘려준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원유가 최근에 상당히 급등한 양상이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 이슈도 좀 있고 한데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원유가 급등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정유계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금호수기도 상당히 강세 보인 이후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융주. 이제, 턴어라운드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지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죠.
금융주들의 아직 양호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 중에서는요, KB금융, 하나금융,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자, 증권주, 신고가 랠리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어느 순간 이야기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는 음식료 관련 상당히 추세 다 무너지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휴대폰 관련은 LG노텍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고요. 자, KH바텍은 영 무너졌습니다. 닥터케이는 인탑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파워로직스 포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LG노텍, KH바텍 이야기 한 번 안 꺼냈죠? 근데 인탑스, 인터플렉스, 파워로직스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개가 월등히 난 거 보이시죠?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 뭐 해라 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중에 뭐 해라 그랬다? 셀트리온 제약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갔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요, 종목 상담 방송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 누르시면 닥터K 방송 열심히 해라고 응원할 수 있는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